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마른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겠습니다. 먼저 물에 30-40분간 불렸다가 시작하죠. 물에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어느 정도 짜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두 번씩 잘라서 그 다음에 밑간을 해야 되겠어요. 표고버섯은 마른 표고버섯은 특유의 그 냄새가 있죠. 그래서 여기에 소금 1차술과 정종 1수저, 참기름 1수저 이렇게 넣고서 조물조물 해놨다 하면은 그 냄새는 없어지고요. 아주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돼지고기는 역시나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겠습니다. 약간 도톰하면서 도톰하기보다는 두께가 그래도 얇아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께는 한 0.4cm 정도 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밑간을 역시나 마늘 한 수저, 생강 1티스푼, 소금도 1티스푼 정도가 좋아요. 짜지 않게. 그리고 후추 약간 이렇게 넣고서 조물조물 해줍니다. 여기에 바로 계란 한 개 깨뜨려서 조물조물 하죠. 바로 튀김옷을 입힐 거예요. 표고버섯도 달걀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. 표고버섯이 여기에 말린 거 15장인데요. 거의 돼지고기와 1:1 수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이제 녹말가루 반컵씩 넣고서 튀김옷을 입힌다 생각하고 조물조물 해줍니다. 돼지고기도 녹말가루 반컵 정도 넣고서 조물조물 해줘요. 요게 시간이 지나면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잘 떼어집니다. 채소는 미리 썰어놨어요. 소스 만들 때 사용하는 당근, 양파, 파프리카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했고요. 이제 튀겨보도록 하죠. 시간이 지나니까 반죽했던 그 녹말가루가 굳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한 개 한 개 잘 떼어주죠. 이렇게 초벌 튀긴 다음에 한 번 더 튀기면 고소하고 바삭하니 아주 맛있죠. 돼지고기도 두 번, 그리고 표고버섯도 두 번 이렇게 튀겨보도록 하죠. 튀기다 보면 거뭇거뭇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싹 말끔하게 건져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튀기는 거죠. 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. 이제 여기에 필요한 소스 역시 탕수육 소스 새콤달콤하게 만들겠어요. 물 한 컵에 간장 2수저, 설탕 4수저, 그
그 다음에 맛소금 1차스, 그 다음에 식초는 선어수저,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해서 한번 끓여줍니다. 소스 맑게 끓일게요. 어느 정도 끓었으면 당근과 양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. 당근이 익을 때까지 끓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걸쭉하게 하려면 녹말이 들어가죠. 물 반 컵에 녹말가루 두 수저를 풀어서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한 소끔 끓여야 되겠죠. 끓이다 보면 윤기 나고 또 약간 걸쭉하게 보이죠? 다 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3분의 1 수저만 넣고서 완성시킵니다. 접시에 표고버섯과 고기를 고루 섞어서 담아보죠. 표고버섯만 하기로 했는데 돼지고기까지 튀겨서 했네요. 이제 파프리카는 곁들여서 먹기도 좋고 생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. 그래서 데코레이션 한 다음에 소스를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. 찍어 드셔도 됩니다.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탕수육이죠. 쫄깃한 표고버섯 탕수육 너무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건강하세요.